금고가 호시절을 말해줍니다. 많았지. 우리 이미 부쩍부쩍했지. 장사가 지금 왔다 지금 남의 나라 사는 것밖에 더 봤나? 그전에는 여기가 장사도 잘 되고 사람이 많이 드나들고 요 밑에가 방앗간이야. 정미소. 요 바로 밑에 집이. 부쩍부쩍했지. 사람도 많고. 야, 그래가 있어? 저기야. 어디? 저기 있잖아. 이제는 하루 손님이 손에 꼽을 정도. 손님 없이 공치는 날도 많습니다. 이게 아주 둘째 사람으로 해. 아니, 그렇게 받아. 그래도 이 가게 덕분에 박재선 할아버지는 5남매를 키우고 시집장가도 보냈습니다. 700여 세대가 옹기종기 지붕을 맞대고 살았던 율목마을. 최근 경의선이 광역 전초라되고 마을도 재개발을 앞두면서 사람들도 하나 둘 마을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을을 지켜가는 사람들은 남아있습니다. 율목마을 돌기와집 유해균 어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은 태어나서 한평생을 이 한옥집과 함께 해왔습니다. 재개발 된다고 그러지만 이사가는 건 싫고 그냥 여기서 한 삶을 만치는 게 그게 좋은 거죠. 뭐 조상님들이 물려준 집인데 아파트는 더군다나 싫고. 방충망 정리도 해마다 해왔던 일입니다. 그래. 이거 이제 누가 다 이거 잘 뒀다가 또 내년 봄에 또 재사용해야지 폐품으로 이거. 돌기와 한옥집은 유해균 어르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요. 약 70년 전 유해균 어르신의 할아버지가 개성에서 직접 재료를 운반해 지었습니다. 당시에는 인근에서도 소문난 부잣집이었습니다. 이제 그 시절은 어르신 기억 속에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2009년 광역전철이 개통되면서 경의선 대부분역은 새 단장을 했습니다. 경의선 종착역, 문산역도 예외는 아니죠. 한 시간에 한 대 꼬리던 열차가 10분 간격으로 늘면서 수도권과의 거리도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문산역에는 옛 풍경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통근열차입니다. 출명 전담. 발차. 장시 발차. 이름 그대로 2009년까지만 해도 출퇴근하던 직장인들과 학생들을 태우고 서울과 문산을 오가던 통근열차였습니다. 서울역에서 문산까지 갈 때는 이제 그 완행열차 그 대절기관차가 이제 연결하는데 지금은 이제 서울역에서 문산까지는 이제 전동차가 다니고 저희는 이제 문산역에서 교대하고 이제 돌아서까지 오기 때문에 실제 전과정이 4개밖에 안 된다. 지금은 문산역에서 출발해 임진강, 도라산역까지 운행하는데요. 광역전철이 개통되면서 통근열차의 운행 구간도 바뀌게 된 것이죠. 열차 안을 가득 메우던 직장인과 학생들은 사라졌지만
박용성 할아버지는 그때의 기억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 1학년에 입학해가지고 기차 통학을 했어요. 경의선 열차는? 예. 그때는 50년대는 그 아침에 통학한 청사에 대학생 칸이 있어요. 제일 뒤에. 그게 문산성. 거기서 역을 걸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그게 그때 저이 걸어 나왔죠. 버스도 그래서 아침 4시 반에 걸어 나오고. 그때는 대학생 칸이 돼서 사람이 많지만 대학생 칸은 좀 여유가 그래서 뭐 야학생들 막 하여튼 문산부터 서울까지 가는 대학생들은 남녀공학 다 들렀다니까 대학생들.